Nice game to you.에너지 파워 매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진행을 맡은 이화진, 옆에서 네. 진행을 맡으신 네. 그렇습니다. 네, 아프리카 TV의 직원들과 나이스 게임 TV 직원들의 한판 승부. 네, 오늘 역사적인 빅매치가 리벤지 매치. 그렇죠. 네, 아프리카 TV 한번 붙어봤는데 저희가 이겼었거든요. 아, 완전 이겼죠. 네. 뭐 무난한 승리를 그렇죠 예상해 봅니다. 굳이 뭐 저희 둘을 굳이 빼서 네. 중계 앉혀놓고 예, 네, 뭐, 서러워. 일단 오늘 양 팀의 엔트리 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자, 나이스 게임 TV 아프리카 TV입니다. 방송계 양대산맥. 아, 양대산맥이죠. 네. 인생관계죠. 네. 네. 김일분 골드삼. 운영의 2위 골드4, 낙계몰려 골드5, 단군 실버1, 콜로콜로 실버2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네. 아프리카TV는 스피릿가디언 플래티넘4, 아프리카TV 910, 910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실버1, 실버1이에요? 올라오셨는데요? 왜 실버1이지? 글쎄요, 그 혹시 좀 오래 쉬셔서 떨어진 게 아닐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바로 그분이에요. 네. 그쵸, 날빌. 더 한마 실버 1, 아프리카TV의 MLB 생중계 실버 5, 달봉이 브론즈 3. 아, 애사심이, 굉장한 분이에요. 네. 네. 여기서 이제 3판 2선승제. 3판 2선승제, 2판 이기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쵸. 네. 3경기는 블라인드 픽으로 가는. 그렇죠. 챔스 룰을 따른다는 네. 거. 굉장히. 뭐 룰만큼은 궁서체입니다. 자, 나이스 게임 TV가 이길 경우에는 아프리카 퀵뷰 3개월권 5장을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 네. 이거를 뭐 저희가 이 직원들이 가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페이스북 이벤트를 통해서 네. 네. 시청자들에게 지급을 해드릴 거고 그렇죠. 야케 멤버 일주일간 석인회 외 식사 가능이 아니고 하루입니다. 무슨 일주일 동안이야? 맘대로. 이거 한 판이고 무슨 일주일 아니. 동안 무슨 개꿀을 빨라 그래. 아니, 본인들의 염원을 왜 이렇게 막 부르니까 룰에 적용하고 그러죠? 석인회가 네, 메뉴가 이제 계속 비슷한 걸 먹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한번 먹고 싶다 이런 외식이 하고 싶은 거죠. 요구가 외식이. 있다. 예. 뭐 이런 건데, 아니 무슨 일주일 이게 무슨 이렇게 일주일 건을 하려면은 그게 합당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이길 경우에는 나이스 정액권을 아프리카 팀에게 그렇죠. 다섯 명에게 해드리고 매치업 종료 후에 제가 새벽 방송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 집으로 가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네. 이거를 저 혼자 하는 거가 그렇게 그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화진하고 듀오 방송 어때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지면 듀오 방송. 완전 재밌을 것 같은 사장님? 어때요? 아, 이거를 방송에서 일하시네요. 아니 아까 보니까. 그렇게 그 회의하고 그 수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가만히 그때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혼자 하는 방송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완전 재밌을 텐데. 이기죠. 근데 이겨요 이거. 아, 이기죠. 아, 그러네요. 제가 지금 저희 팀을 못 믿고 있었네요. 아, 이깁니다. 하겠습니다. 같이. 좋아요. 오, 해야죠. 이길 건데 뭐. 네. 그럼요. 네, 하도록 이깁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저희들 벌칙을 선수들이 받지 않고 저희가 받는다는 게 이게 불안하기는 해요. 약간요. 일부러 트롤할 경우가 있습니다. 에헤이. 일단 요거 말이죠. 네. 지게 됐을 경우에 저희만 벌칙을 받는 거가 약간 또 불합리하기 때문에 네네. 이 선수들에게도 적절한 페널티를 제가 방송 중에 계속 고민을 하면서 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대로 아이디어가 아주 심한 거 말고 업무에 지장을 아니, 주는 거 말고 무슨 이렇게 물귀신이세요? 아니 아까 다 모여서 회의할 때는 왜 이런 말씀 안 하시다가 왜 방송을 살리기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이거 올스가 물귀신을 하네. 요거는 일에 지장 주는 아주 과도하고 집으로 이런 페널티 말고 네. 심플하게 아 심플하게 아주 심플한 걸로 네. 네. 아주 심플한 걸로 네. 상상을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3개월 퀵뷰 네. 어떻게 얻느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자막 네. 주시면 나이스게임TV 페이스북으로 가신 다음에요. 글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네. 낮게임팀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무작위 네. 추첨을 통해서 아, 또 저희가 지난번에 승리를 위해서 이미 그 3개월짜리 받았었거든요. 아, 남았어요.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뭐 채팅창에는 그냥 간단하게 청양고추를 먹여라. 아~ 뭐 그 정도 괜찮네. 네. 청양고추 정도야 뭐. 저 먹나요? 아니죠. 선수 우리는 아~ 이제 지면은 우리는 벌칙이 따로 매기죠, 있잖아. 매기죠. 지면은 선수들에게 청양고추를 하나씩. 센 놈으로 제가 골라가지고. 네. 가볍잖아요. 가볍네요. 네. 그거 따로 찍어가지고 네. 저희가 또 하이라이트 편집을 해서 여러 가지 이펙트를 집어넣어서. 아, 예. 예. 오래간만에 또 당군의 그 강신. 네. 예, 한번 보겠네요. 예. 자, 뱀픽 하면. 블루사이드가 나게임 팀이고 퍼플사이드가 아프리카 팀인데 케이틀린을 먼저 벨레전드 요즘 조사를 좀 했나요? 아 지금 말이죠 1분위는 네. 반드시 이겨야지 돼요. 아 이겨야 되죠. 지금 청양고추 먹었다가는 아아 그런 그 봉합된 그 부분이 터질 수 있겠는데요? 아 터지진 않는데 제가 먹어봤는데 네. 제가 예전에 그 부위 수술을 한 이후에 네네 불닭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한번 먹었거든요. 아 네. 결국은 봉인해제가 되는 아주 힘듭니다. 네, 말 그대로 피똥이네요. 네, 아주 네. 힘들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목숨 걸고 하겠네. 인생 경기 한번 나올 것 같네요. 인생 경기 해야 돼요. 네. 김일부는 인생 경기 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게임 안에서 똥을 싸게 되면은 네. 실제로 진짜 괴로워집니다. 끔찍한데요. 괴로워져요. 네. 근데 아마 지금쯤이면 많이 나은 시기거든요. 이때 한 번 더 찔러주면 정말 그때 말씀드렸지만 출산 튜토리얼 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진짜 출산의 튜토리얼 편이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고통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잘 따와서 베인 원딜을 위주로 베인을 많이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좀 고랭커를 봉인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김일문이 정말 필살 이기고 싶어서 본인이 원딜을 가고 일단은 많은 분들의 평가인데 네. 1분위가 아무무 할 때 이외에는 어떤 그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저는 살아있는 언년이를 보는 듯한 아우 제가 왜 찔리죠? 네. 살아있는 언년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아무무는 정말 잘하는 게 네, 붕신이에요. 네, 붕신 완전 붕신이에요. 네. 네. 붕대를 진짜 잘해요. 잘 맞춥니다. 칭찬입니다, 붕신. 네. 쉔 앨리스 좀 아우 굉장히 좀 진지한 밴드를 하고 있고 아프리카 팀에서는 블리치까지 이거 바텀에 뭘 몰아넣었길래 이렇게까지 밴카드 세 장을 다 쓰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밴을 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네. 1분위가 그냥 언제 가는 게 아닐까. 이거는 아니야 1분위 말고도 여기 원딜이 완전히 홀이네요. 블랙 홀이네요. 창수 아니면은 1분위가 가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송도서 아니면 1분위가 가야 되는데 아 또 예 폴레포 나왔고요. 아니면은 남궁광주 운영의 유희가 원딜을 가고 1분위가 정글을 가면 돼요. 아 그 낙계물리원이 탑을 가겠네요. 그러면 단군이 미드인데 그러면 단군이 탑을 미드를 못하는데 단군 미드 럭스 미드가 하나 있긴 있어요. 아 그라가스보다 네. 럭스가 낫죠. 둘다 좀 하더라고요. 아 리신 먼저 생겨갔어요. 네. 이거는 글쎄요 좋은 픽이 아니에요. 자르반이 훨씬 셉니다. 근데 본인은 운영의 유인은 계속해서 자기 리신도 잘한다라고 하는데 해보면은 리신도 못하는 건 아닌데 자르반을 훨씬 잘해요. 그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자르반을 훨씬 잘합니다. 아 바루스 1분이면 1분이에요. 네 1분이네요. 왜냐면 운영의 유인은 거의 원딜로 그레이브즈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레이브즈를 진짜 잘해요. 누구요? 운영의 유인가 원딜을 잘해요. 기본적으로 남궁광진은 이것저것 좀 다 좀 하더라고요. 네. 정글도 좀 하고 정글 원딜 두 개를 잘하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보면 1분위가 원딜하면 CS는 잘 먹거든요. 근데 한타 때 딜을 못 넣어요. 아까 남궁광진이 1분위 계속 괴롭히던데 원딜 할 거냐고 결국은 원딜 줬나 보네요. 이거는 단군의 블라디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 그러면은 송창수 미드? 아리면은 이거 운영의 유희가 그냥 이거 운영의 유희가 미드 가요. 아리 잘해. 예, 잘하죠. 아리 잘합니다. 네.
오리 하나? 어? 북김 대리? 아리 잘해요. 네. 이러면 단군이 단신 단신 네. 가나? 아닌데? 송창수가 블라디를 안 할 텐데요? 송창수 서포트 아 콜록콜록 서포트는 거의 확정인데 네. 아 이거 어렵네. 어렵네요. 아, 이거... 뭐 이게 어려워? 그러게요. 멤버가 구려가지고 멤버가 구려서 어려워. 이거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팀의 자신들이 어쩌면 뭐 밸런스를 맞춘다고 이렇게 짠 건데 네 질 것 같은데 왠지 갑자기 아이 불안한데 이거 저기에 있는 그 달봉이 네. 다크를 플레이하시는 저분이 네네 그 라일라이를 갔었던 나 라위를 가라고 했는데 라위가 뭔지 몰라서 라일라이를 갔을 때 바로 그분이거든요. 아 이거 저기 그때 아마 배치 보고 계셨었죠. 브론즈였던 분인데 네네 이분이 이제 라위가 뭔지 그러니까 라위가 라스트 위스퍼 최후의 속삭임 그러니까 그 용어를 몰라서 주변에서 댄 뭐 가면 돼? 그러니까 라위 가세요. 라위 가세요라고 했는데 라위가 뭔지 몰라서 라일라이를 갔었던 AD 챔프의 라일라이를 갔었던 바로 그분이 달봉이 이분이거든요. 네. 네. 카직스. 네. 아 그, 이제 자크. 오. 자크가 챔프폭이 늘어났어요. 아. 야 제이스 멀퍼이트 브론즈 3. 어 승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야. 어 배치 이제 끝났네요 이번. 아 네. 승이 3승이에요. 막 끝나셨네요. 네 배치를. 아 일반 게임 네. 랭크 게임 패배 랭크 게임 패배 네. 랭크 게임 패배 네. 패배가 그래도 팀랭이 있어요. 이분들 팀랭이 진지한 분들이야. 브론즈 5 브론즈 5야 근데 1승 5패야. 야 진짜 질겜 유저들이시네요. 아. 아 이긴 것 좀 보죠. 오 달봉이 LC로 4킬 1대스 19 어시. 이거 카서스 캐리했네요. 어, 네 그렇긴 한데. 910 네, 저분 날비대 대가 그분인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저분도 그러면 아마 강키 같은 기분일까요? 같이 게임하면서. 약간 그럴 수도 있죠. 카서스 초하 캐리. 네, 회사 생활의 연장으로 느끼더라고요. 우리랑 같이 게임하는 걸. 이분이 아, 네. 실버 1에 여기 계신 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일반 게임을 주로 랭 게임은 근데 보면은 8킬 5데스 7어시 뭐 이런데 패배한 거 보면은 아. 저거 대충 그림 나오죠. 네네. 네, 그림 대충 나오는 다른 라인 망해서 봄만 파서 초반에 킬 먹다가 이제 데스가 늘어나는 그렇죠 그렇죠. 네, 바텀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가 같이 망하는 뭐 그런 분위기고 플래티넘. 야, 오. 부담스러워요. 스피릿 가디언. 주로 일반 게임을 많이 하세요? 아마 이제 그 회사 사원들하고 같이 예, 게임 즐기시는 것 같네요. 예, 아프리카 TV 직원들입니다. 실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팀과 한다니까 무슨 BJ 팀하고 하는 줄 아셨는데 예, 나우콤 예. 직원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나우콤 이름 바뀌어서 아프리카 TV. 네네. 회사 이름이 아예 주식회사 아프리카 TV로. 단군이 실버 1에 빵점에서 4점. 간당간당합니다. 그래도 실버 1이라는 게 네. 한 번도 못 밟아봐가지고 부럽네요. 아우 일반 게임 유저예요. 랭게임을 잘 안 해요. 랭게임으로 지금 최근에 패배란 말 리신으로 3킬로 대 11 어시 했으면 나쁘지 않았는데 패배를 했고 네. 그 밑에 보면 리신으로 랭게임에서 승리한 거 있거든요. 아래 좀 내려보시면 그죠? 2킬 0대 9 어시. 와 실버 인색이에요. 사스가 단신. 아 단신이 낙겸올리원. 낙겸올리원이 하네요. 네. 이시들. 아이 진짜 원숭원숭하네요. 낙겸올리원이 리신을 해요? 그러면 블라디미르가 단군이고.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뭐랄까. 지금 이렇게 되면 남궁광진의 아리와 이 910. 네. 이분의 미드 자르반이셨어요. 자르반이네요. 그러면 미드 이즈리얼이네요. 네, 스피릿 가디언 네. 미드 싸움이에요. 미드가 하드캐디 해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아프리카 TV도 네. 다른 라인은 불안불안해요. 지금도 보면 딱 아프리카 TV도 미드와 정글 그리고 여기는 나이스 게임 때 미드와 탑
그렇네. 기대할 수 있는 건 지금 운영의 유야 단군의 미드 탑에 힘을 좀 실어야지 되는 거고 아프리카 TV는 미드와 정글이거든요. 미드 정글이 세면 전형적인 캐리인데요. 이렇게 네. 미드 정글은 그리고 자크가 블라디미르한테 진짜 힘들어요. 아 그렇죠. 자크가 블라디미르한테 힘든데 그 자크가 달봉이입니다. 라위를 몰라서 라일라이를 갔었던 그 달봉이란 그렇죠, 그렇죠. 말이에요. 아 그리고 저에게 제가 마치 프로게이머가 된 듯한 기분을 저에게 네. 선사해 주셨던 네. 그분이기도 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첫 템을 뭘 가는지부터 보면은 아 근데 일단은 템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도 완두콩 와 1화도 오퍼전 무조건 그렇게 출발해야 돼요. 아, 그 블라디 상대할 때 네. 아, 또 요즘 또 그렇죠. 자크 많이 하시니까 만약에 블라디가 흡총이 나오면 자크는 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CS만 먹다가 한타기여도 하는 건데 죽지 않으면 돼요. 죽지 않으면 된다. 네, 죽지 않으면 되는데 블라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푸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낙겜 올리원의 저 리신 정글이 어떻게 아 자르반이 어떻게 탑을 풀어주느냐 아프리카 TV에서 자크 입장에서 계속 당겨져요. 그렇죠. 라인이 계속 당겨집니다. CS를 얼마나 먹느냐 그리고 자르반 괜히 잘하는 날비의 대가이신 분이 네네. 자르반이기 때문에. 고고가 근데 그 일단 챔프폭 넓어지고 완두콩 시작 다 좋은데 아 지금 외국 출장 가셨나? 아 네 네 네. 조금 느리네요. 상성상 블라디가 좋아요. 그러니까 흡총 나오기 전에 자크는 이득을 좀 봐야 돼요. 흡총 나오면 아무리 때려도 자크는 순간 폭딜 챔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폭딜 챔프가 아니에요. 블라디를 잡기가 거의 안 된다. 솔킬은 거의 안 나오죠.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로 지금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좀 많이 힘들겠는데요, 탑은? 그렇죠. 탑은 확실히 힘들 거예요, 자크가. 단군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부담이 좀 100배가 되죠. 아. 달봉이를 상대로 이기면은 본전이고 지면은 완전히 개망신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에이, 설마 지겠어요? 여기서 이 선수들이 지면 말이죠. 지면? 이기면 제가 분명히 선수들에게 석인회 외에서 아주 좀 좋은 데서 외식을 이 근처에 있는 그 디키브 백화점 그 근처에 있는 김밥 천국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디키브 백화점 안에 있는 거 말고 아니면 아무튼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데서 점심을 하루 먹을 수 있도록 다섯 명에게는 그러니까 석인회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거의 저희한테 집밥이에요. 집밥. 그렇죠. 엄마 밥. 집밥이기 때문에 외식을 네. 한번 하고 그렇죠. 싶다. 외식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외식을 한번 해주게 합니다. 하지만 지게 됐을 경우에는 청양고추를 먹일 거예요. 먹일 거예요. 청양고추를 먹이는 거를 저희가 따로 또 찍어서 우리 저번에 거리공원에 벌칙했었던 영상처럼 네. 예쁘게 잘 꾸며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남았어요. 자꾸 튕긴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자크 천가복 같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잠시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라인 수업입니다. 라인 수업이 아니면 천가복을 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천가복 타고 원기회복 만두콩 아무 뭐 비슷한 발음이 없으니까 이거 네. 라인 수업. 라인 수업이다. 어차피 죽을 거. 자크는 라인 수업에서 버틸만 해요. 그쵸. 자크는 라인 수업을 버틸 수 있는 챔피언입니다. 안 할 것 같아. 불안해. 아 달봉님. 아 불안해. 이게 무조건 정령 영상 템트리를 초반에 타야 되거든요. 블라디를 상대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그 망토 그거부터 가면 되는데 뭐지? 알 수가 없죠. 올라오셨어요. 아 그러면은 라인 수업을 할 것이라고 예상. 뭐라 설명 못하겠어. 나도 모르겠다. 저분이 직급이 말이죠. 네. 좀 높아요. 찍소리 못하는구나. 아 좀 고치를 해줘야지. 부하 직원들이 보좌를 제대로 못하네. 부하 직원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게 약간 좀 들기가 안 좋았어요. 1렙이거든요. 네, 도란검이기 때문에 아파요. 아픕니다. 정말 아프죠. 좋아요. 콜레포 얻어 지워내고 달리. 아니 초반에 템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데 저 과장님 저 시작 템은 뭐라고? 아닙니다. 이거 일단 매우고 맞췄는데 이미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스피릿 가디언 플래티넘입니다. 이거는, 네, 워낙 그거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네, 저렇게 하면은 네.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체력이 저렇게 되면 안 돼요. 큐는 계속 맞춰주는 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조각을 먹어야 돼요. 아 아직 2렙인데 지금 뭔가 쪼그라든 느낌이에요. 2렙일 때 무조건 세척마살 찍어야 되거든요. 어, 아. 안타까워 하시네요. 안쓰러워가지고 개인적으로 친한 분이라. 아 전 자크한테 감정이입 하시는 줄 알고. 아유 견제 좋습니다. 핑어버거한테 가지 못하죠. 이건 좋아요. 안지 되게 오래된 분이거든요. 네. 옛날부터 알았던 분이라. 어 들어갔어요. 지금 저거 들어가는 건 굳이 어 낙기물련 들어왔고 패시브 있거든요. 그렇죠. 아 끊었죠. 좋네요. 좋네요. 그렇죠. 야 좋습니다. 어 자 이거 위험해요. 안 좋죠. 예. 네. 아 그냥 집으러 가버리네요. 어 이거 한 번 더. 어. 아 지금 브레가복을 못 맞췄어요. 브레가복 네. 맞췄으면 붙었던 게 그렇게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서로 비슷하네요. 꿰뚫는 화살 못 맞추고 무료 화살 아 무료 화살이에요. 누가 못 맞추고 이게 레오나를 플레이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게 저걸 붙을까 말까. 네 붙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판단하는 게 좀 어렵는데 콜록콜록은 워낙에 뭐 오 어? 뭐죠? 피한 아니, 건가? 피운왕이 썼는데 이거 레드 있어서 어. 죽어요. 어? 뭐였죠?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아 이거 피읍 반대 전멸. 아 좋아요. 단군 보세요. 아 이건 리신이 이야. 진짜 커버 잘해줬고. 네. 아 그것도 또 엉덩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어, 근데 아까 왜 안 떴죠? 그러게요. 근데 이건 약간 좀 그 버그성 느낌이었었죠. 아까 왜 안 떴죠? 제대로 히트 된 것 같은데. 네. 어 일군인 뒤에 있는데. 물의 감옥을 예측 미래를 내다보는 자. 아 근데 콜록콜록이 그걸 안 맞춰주네요. 아유. 미드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티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좀 약간 힘들지만 버텨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다행인 거는 블라디미르가 키를 가져가지 않아서 네. 쌍버프를 주진 않았거든요. 네. 쌍버프가 지금 리신한테 가 있는 상황. 그렇죠. 네. 저게 만약에 블라디미르가 쌍버프 들게 되면 자크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거죠.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Q만 이렇게 쭉쭉 맞춰주는 건 Q는 계속 챔피언한테 히트를. 아 지금 정말 귀엽죠. 약간 지금 뒤돌아서 그 남은 젤리 조각에 미련을 보였어요. 아 저기 내 거 흘렸어 이런 느낌인데. 오 좋아요. 아이고 안 좋네요. 어쨌든 그래도 CS는 좀 비등비등하게 먹고 있다는 거 답은.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이상한 거거든요. 저거는 단군이 어 이거는 돼. 일단 들어왔어요. 아 이거 진짜 살 아니 물에 가면 이미 기밀분이 맞았거든요. 네. 이거 지금 콜레퍼 가면 살려준 거예요 진짜. 야 콜로콜로 좋습니다. 네 근데 약간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죽지 않고만 버터만 줘도. 어 근데 왜 애쉬 뭐죠? 애쉬 뭐죠? 나에게 스턴을 걸어줘. 하각. 혹시 그 천공의 검에만 스턴이 있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근데 왜? 어. 자 뛰었고. 아유 이게 리신이 잘 와요. 진짜 좋은데요. 이거 좋아요. 기천이 쿨트 슬슬 올 때가 됐네요. 자 전멸 좋고요. 전멸 좋았고요. 아 정글러들이 잘해요. 와 근데 지금 오늘 좀 이상한데 송창에서 맞나요 이거? 우와. 계속해서 지금 무슨 예측으로 역경을 하는데. 아니, 달봉이 이분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지 예상외로 네. 나쁘지 않아요. 네 CS 이 정도 차이면 선전한 거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레벨링도 뒤지지 않고. 거기다 지금 전멸 없거든요. 네 아 그렇죠. 궁 점화 타이밍이 킬각이 나와요. 자크 궁 점화 타이밍 킬각이 나오면서 큐만 계속 쭉쭉 맞추다가. 아 이게 확실히 이제 아무리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라인 유지력이 좀 좋네요. 낙겜팀에 비해서. 네. 어 그렇죠. 자크 지금 템 제대로 갔어요. 어 갔어요. 망토 갔어요. 저 천갑옷은 조냐를 가기 위한 미래 백년지대계죠. 네. 템에 언젠가 갈 테니까요. 아니면 뭐 란두인 네. 나중에 한 45분쯤 나올. 그렇죠. 이렇게 툭툭 때리고 조각 먹고. 그렇죠. 아우 괜찮은데요? 좋아요.
나쁘지 않죠. 좋아요. 네. 당군을 상대로 당군 굉장히 지금 창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 자 그 청가부 아 궁금해 미치겠네 이거. 실수죠 그냥. 네 실수예요. 자 그 다 홀딱 벗고 있으니까 웃돌이라도 좀 입으려고? 부우 마냥 상이라도. 아무튼 지금 일단 뭐 나쁘진 않네요. 예. 네. 답이 아, 그렇죠. 이렇게 압박 줘야 돼요. 이제는 슬슬 압박을 느끼. 조각을 밟아야 돼요. 어, BF 곧바로. HPF 나왔습니다. 오. 야. 이걸 보니까 그 생각나는데 LPL에서 네. 애쉬가 아무 탱도 안 샀어요. 에. 그러더니 오! 또 자, 이거 잘 하시는데요? 네, 많이 늘었어요,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어, 지금 집에 가는 건 하, 그냥 안전하게 집에 가는 거. 자르반이 커버해 주고 라인 나쁘지 않죠. 어쨌든 중간 라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근데 저 마법무야 망토를 가면 템 갈게요. 마법무야 망토 천가분만 안 갔다면 옷도리 입고 망토 들고 하체 실 하이 실종이네요. 자 그가 템을 그 조개 사야 되거든요. 조개 그렇죠. 그게 낫죠. 아 조개 샀어요. 샀어요. 아! 샀어요. 이야! 투망토예요. 어 달보기 잘한다. 아. 일단 지금은 애쉬 아 애쉬도 괜찮은데요? 아직 지금 1킬 0킬이기 때문에 네. CS 보면은 자크와 블라디 뭐 어느 정도 실력 차이를 감안한다면은 저 정도면 자크는 지금 선방해주고 있고 당군도 사실 블라디미르가 자크를 솔킬 따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저렇게 CS 계속 벌려놓는 거 이거 좋아요. 이거 진짜 좋죠. 아 이거는 나미는 무조건 잡혀. 됐죠 이거는. 잡혔죠. 예. 어? 아 어디로 쏘죠 헤일이. 아... 헤일이 갑자기 저쪽 옆에 있는 도미니언 친구에게 날아갔어요. 이게 헤일이 이쪽으로 왔으면 이거야말로 천재지변인데 아... 반대로 왔으면 인재네요 인재. 아 이거 네. 사람 손으로도 이런 큰 재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일도 감성이 들어가네요. 촉촉하네요. 네. 제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가네요. 저렇게 붙으면 안 돼요? 붙어야 때린다는 생각이 드네. 네, 평타는 포기해야 돼요. 평타 포기해야 돼요. 사실 또 평타 이렇게 센 편이 아니어서 룬을 사실 좀 봐야 되는데 쌍관 룬을 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평타를 섞어주기 위해서. 와 근데 또 예상으로 또 운영회가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았고요. 오! 오! 역시! 콜록콜록이 그런데 낙엽올리면 아픈데 이게 지금 아 이거 애쉬 커버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리즈를 때렸어야지 애쉬가. 이야 아니 콜록콜록이 너무 커버 잘해줬거든요 지금. 아 애쉬 발을 묶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선전해줬는데 귀신을 때렸으면 되는데 잘하긴 레오나 확실히 잘했죠. 진짜 잘해줬죠. 전멸로 빠져나가서 애쉬를 물어서 귀신을 지킨 아 콜록콜록도 확실히 이 레오나만큼은 네 잘해요. 네 진짜 잘해요. 자 이제는 킬각이 나오는데 다이브에서 킬을 타기는 지금 약간은 부담되죠. 패시브 때문에 다이브에서 킬은 못해요. 어, 다이브님 쪼그라들었어. 쪼그라졌어. 어 지금 감자 잘 맞춰요. 그러고 보니까 이 나, 아프리카 팀 그 바텀 듀오가 실버 듀오네요. 네. 실버 1, 실버 5. 그래도 우리 잘 나가는 건 안 돼요. 감정이 네 나가는 아, 뒤에 뒤에 나이비리데가 오시기 때문에 네. 한번 믿고 귀환하네요. 이즈리얼이 그래도 킬을 가져갔고 결국 이즈리얼 자 이즈리얼이 결국은 주 데미지가 돼요. 애쉬는 아마 이니시 용이 될 겁니다. 궁극기 이니시를 하고 자크가 궁 쓰고 자르반이 띄우고 딜은 이즈리얼 프리딜. 아 이거를 노리는 전략이고 그러려면 미드 이즈가 맞죠.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머릿속으로는 다 그런 그림을 그리고 뱀픽을 합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는 다들 한타 공황장애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말에 뭐가 어폐가 있냐면 아 애쉬 궁이 맞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 맞추지 못하고 시작합니다. 일단 애쉬를 헤일 애쉬 궁 이게 일단 자르반이 먼저 띄워요. 그 이후에 들어가게 되면 아 그건 확정이죠. 나머지는 이제 거의 확정으로 들어가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자크가 진영을 좀 파괴를 해주고 그것만 된다면요. 어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자르반하고 함께 한번 노려보는데요. 훈령질주도 있고 매혹도 있고 영약까지 지금 마신 상황이네요. 운영의 위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어디까지 가죠? 얘는 점멸을
이거 좋아요. 에쉬 들어갔어. 들어 마지막 들어가. 아 마지막 한대 이거 이거 틱틱틱. 아 잡죠. 와. 에쉬 어 이거. 이건 얘기가 좀 달라졌는데요. 그런데 그런데 이거 네오나 아 네오나 지금 남이의 욕심 냈어요. 1분이가 빠졌어요. 1분이 빠졌어요. 남이의 욕심 냈어요. 아, 이거 죽어요, 이거는 죽어요. 1분이 빠지는 건 맞는 판단이었고 남이 저 이 정도만 쐈어도 좋겠네요. 날빌의 대가 아니 진짜 야야 밸런스 맞아요. 이 두 팀 밸런스가 맞아요. 어떻게 된 거지? 파란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씨 불안한데요? 설마? 에이 아 방금 전에는 딸피의 유혹을 최고 CC기죠. 네. 네. 그걸 참지 그, 못했어요, 레오나가. 그 잘하는 콜록콜록이 그만 CC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어? 어 저 말을 썼으면 궁을 아 판단한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직 그 피운동에 빼지 못했다? 결국 이러면은 체력을 금방 회복시키거든요. 이래서 안 돼요. 아니, 소환사 소환사의 진노를 얻기 위해서 APAD 50 얻어야죠. 그냥 서로 버티고 CS 먹깁니다. 이렇게만 해도 자크는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당군이 2렙 차이라서 지금 계속 라인을 당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자르반이 가지 않고 있는데 달봉이가 지금 죽지 않고 있다. 저는 패시브 때문에 당군도 무리 안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타워 끼고 있으면 패시브 때문에 힘들어요 잡기가. 랩 차도 좀 입고 해가지고 네 레벨 차도 아..여 그냥 멀찍하네요. 굳이 빠질 필요 없죠. 그렇죠. 누가 자르반이 와 올려다 말 아우 어 그냥 버리나요? 버려야 될 것 같죠? 지금 진짜 가야 돼요. 아니 진짜 가야죠. 빨리 가야죠. 이제 가야죠. 아, 달봉님 달봉님 가야 돼요. 근데 단군 저거 어떻게 알았죠? 제자리에 있었으면 저 맞았는데 지금 약간의 그냥 우연에 네. 아 기법에 나올 뻔했는데 자, 아무튼 뭐 단군 위기입니다. 단군 위기예요. 어? 어? 자르반이 어? 이거는 남이가 예, 남이가 예. 여기서 왜 있죠? 개인이네요. 남이가 여기 왜 있죠? 야, 뭐 이거는 왜 썼죠? 그렇죠. 죽기 전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궁, 탈진, 전멸. 네. 예. 밸런스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이 불꽃 같은 남자입니다. 이 네. 이분이 진짜. 근데 지금 이 정도 되면은 탑 터렛을 빨리 민 게 글쎄 이득일지는 좀 모르겠네요. 어차피 거기서 블라디가 더 그냥 커도 나 어 이거 아유 와 콜록콜록 기가 막히네요. 어? 어? 기가 막히네요. 저걸 아씨. 마무리를 못하네요. 아니 기가 막힙니다. 네. 오 좋아요. 이야 송창수 송창수 이야 송창수 송창수가 오늘만큼은 칭찬 정말 해주고 싶네요. 지금 보면 CS도 1분이랑 애쉬랑 CS 잘 먹었어요 서로. 네네 되게 잘 먹으면 완전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와 송창수답지 않은 플레이 긍정한데요. 근데 1분이는 차라리 저렇게 몸살이면서 하는 게 나아요. 저거 킬하려다가 죽으면 오히려 또 게시판 지분율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그냥 CS 먹으면서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원딜은 진짜 근데 그런 플레이도 굉장히 좋죠.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CS가 밥이에요 밥. 예. 한국인은 밥심이거든요. 예. 이상으로 팽팽한 예. 자신이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될 때는 사리는 게 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야죠. 그냥 안전벨 딱 메고 기사님에게 방해되는지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일단 지금 티어상으로는 가장 높다라는 거죠. 예, 기사님이에요. 승객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이 티어는 사실 뭐 생각보다 잘해요. 이게 아마 저 방송할 때 부담되고 이걸 잘 들어갔는데요. 어, 잘 찾았어. 찾은 것까지는 되게 잘해줬는데 아이브를 잘 괴롭혀줘요. 아 901 너무 잘해요. 하지만 어쨌든 생긴 게 잡힐 것 같은 아 위에서 애쉬 잡히고 남이 잡히고 예, 예 탑동이 아 이건 어쩔 수 없네요. 네. 아 요건 뭐